반년 동안 미국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던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반겼지만 러시아는 더 많은 사람만 죽게 할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는 소식에 의사당 밖에 있던 시위대가 환호했습니다. 이번 지원 규모는 약 84조 원으로 2022년 전쟁이 터진 이후 미국이 지원한 총액 156조 원의 절반을 넘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6개월간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이번엔 같은 당 출신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이스라엘 지원안과 함께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We know the urgency in Ukraine and in Israel, and we are going to stand by Israel, our close ally and dear friend, and we're going to stand for freedom and make sure that Vladimir Putin doesn't march through Europe. 상원에서도 통과가 유력한데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책상에 올라오자마자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간 우크라이나군에 부족했던 155mm 포탄이나 대공 방어망 등이 우선 지원될 예정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당장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반면 러시아 크렘린궁은 미국만 더 부유하게 만들 법안이라며 더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의 죽음을 초래할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